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왕건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600엔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 만 얼마 정도 주고 구입을 한 그 RC카에 사용하는 드라이버 인형이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베이에서 한 80불 정도 줘야지 100불에서 80불 줘야지 구입이 가능했던 그 올드카 타미야 하이럭스 1979년이네요. 1979년 타미야 하이럭스 거기에 들어가는 인형입니다. 일반 이 녀석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헬멧 쓰고 있는 거 안 쓰고 있는 거 두 종류로 나뉘고 핸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일단 이거를 도색을 완료해서 한번 일단 지금 이걸 찍어 놓고 기록 삼아 나중에 도색 완료하고 올려 가지고 한번 사진을 동영상 한번 올려 드릴게요. 이걸 작업을 할 겸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게 많아서 네,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그리고 샌드스코처라고 그 타미야 뭐 브루저 하이럭스 라인에서 가장 귀했던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인형 이것을 또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겸 이렇게 저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일전에 이걸 두 개를 도색을 했었는데 일단 옛날 생각 살려서 한번 해보려고요. 안구를 그리고 안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인형은 제가 눈을 칠을 하고 있었던 거고 도색이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이거는 정말 제가 어릴 때 이거 언제 칠했냐면 아마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5학년 정도에 제가 이걸 칠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 칠했던 것 같은데 대충 이거 다시 재작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의 인형입니다.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네, 도색 완료하고 한번 사진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기록삼아 한번 네, 넣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뭐 올리고 찍는 김에 제 도색 장비들 오래됐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보자. 굉장히 오래된 아카데미 공구박스죠. 옛날에 이게 6,000원 했나? 4,000원 했나? 6,000원 했나 모르겠네요. 아카데미. 굉장히 오래된 아카데미 공구박스. 요즘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일단 타미야 칼라들 한 60개 정도? 60개는 안 되고 한 40개 정도 될 겁니다. 주로 쓰는 것들 뭐 살색, 검정색 뭐 이런 것들. 이제 오래돼가지고 얘가 조금 굳었을 텐데 라이터 기름 좀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라카류는 제가 RC 자동차 도색할 때 쓰는 유광색에 주로 쓰이는 그리고 탱크 한번 도색했기 때문에 올리브 그린, 다크 옐로우, 데저트 옐로우 같은 거 네. 맞죠? 다크 옐로우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주로 광택색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페이서들 화이트 서페이서 그리고 갈색 일반 서페이서 천이죠. 서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도색 전에 밑바탕에 한번 칠해주는 거고 1200짜리도 있네요. 1200, 1000짜리 화이트 서페이스가 요즘 나오니까 도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붓들 뭐 이런 게 있나요? 보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신너 대신에 라이터 기름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건 타미야 신너통인데 너무 오래됐네요. 옛날에 이게 4,000원 했는데 라이터 기름이 요즘 이게 1,000원, 1,500원 합니다. 이거는 또 군제 이제 미스터 칼라로 이름 바꿨는데 이제 군제 옛날 그 뭐죠? 신너통이죠? 네. 라카 신너 국내에서 카날이라는 회사에서 라카 신너가 나오고 그리고 스프레이할 때 쓰는 마스킹 테이프하고 일반 라카들 그리고 플라스틱을 타미야 시멘트네요.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하나 꼬다리가 붓이 달아나서 붓이 여기 꽂혀 있는데 얘는 붓이 달아나서 어쩔 수 없이 타미야 시멘트를 새로 샀습니다. 거의 얘는 제가 두 개째 샀으니까 얘를 중학교 때 제가 샀으니까 얘도 20년이 넘었네요. 훨씬 넘었네요. 20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새 거하고 한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변함없는 이 타미야의 도구들. 네, 일단 이것들로 작업을 천천히 할 것이고 완료되면 아마 볼만하고 예쁜 게 완성이 될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거의 어떻게 작업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끊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황건이었습니다.